와서 아, 아직도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기분을 받으면서 흔쾌히 기쁨을 다 좋은 기회로 받아들인 게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. 제가 다 제 돈으로만 찍어봤거든요. 처음으로 누군가가 지원금을 줄 테니 영화를 찍으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바로 했다고 합니다. 시선이나 인식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. 가족에 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인식과 뭐 엄마는 저래야 돼, 아빠는 저래야 돼 라는 등의 어떤 시선에 대한 얘기를 갖고 싶었습니다. 감정이나 관계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절실함 같은 거를 깨닫는 순간 같은 게 작은 성장 같은 게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라서 그걸 하고 싶었습니다. 저 화재 장면을 어떻게 찍었는가? 저게 컴퓨터 그래픽은 아니고요. 특수효과 팀이 있어요. 저런 거를 해주는.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를 관객분들이 어떤 순간에 좀 좋아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움직이는 거를 그냥 재미있게 봐줄 수 있겠다는.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. 감독님들 대단합니다. 네, 수고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